금요일에 그분 닥터 스트레인저는 그 각자 이제 능력들이 있잖아요. 거기 어벤져스 보면 닥터 스트레인저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미래를 봅니다. 아 그래? 네. 미래 여러 시나리오들을 딱 보고 그에 맞게 가는 거죠. 일구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일구요? 네. 일을 구한다? 일단 구독 누르란 뜻이에요. 쌀집님이 그렇게 썼잖아. 아, 쌀집이 뭔지 아세요? 쌀집이 저분 농협 다니는 분 같은데. 일구가 우리 일단. 우리 김상훈님도 잘 아는데 채권 바닥에서 농협이 굉장히 큰 손이거든. 아 그렇습니까? 통상 뭐 좀 들어왔냐? 오 쌀집 들어왔어. 그렇게 얘기하거든. 네네네. 네? 채권 매수에 싹 들어오면 그잖아요. 쌀집 들어왔대 서대문. 아 쌀집.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일단 구독 눌러주십시오. 김일구 상훈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우리 또 과연 어떤 얘기로 저희를 미래로 데려다 주실지. 지난주 제가 뭐 그 미국과 미국 이외 지역 US non US 이야기를 했는데 뭐 미국은 내년에 규제를 대통령 선거 뭐 규제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한창 올해 초까지 하됐던 성장주들이 좀 주춤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약화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US보다 난 US가 2020년에는 US보다 난 US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국물 저기 뭐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US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GDP 규모로 보면 큰 게 EU하고 일본입니다. 네. 전 세계 GDP에서 IMF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한 15% 되는데 EU하고 일본을 합쳐도 한 15% 그거보다 좀 넘어요. 그래서 난 US라고 하는데 유럽하고 일본인데 유럽 일본 경제가 저 모양인데 무슨 난 US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럽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유럽이요? 네. 다음번에는 일본을 좀 이야기해볼까 하고 네. 뭐 이 경제는 뭐 안 된다라는 생각들 많고 우리보다 훨씬 더 저성장 국면에 빠져있는데 무슨 얘들이 성장을 하고 기업이 실적을 내서 주가가 올라가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독서 모임 때문에 이제 코스톨라니 책을 네네 예, 또 한번 읽었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대하라는 네. 그런 책이 정말 그걸 고전이죠. 예 그렇죠. 그 책을 제가 그 전에 읽을 때는 못 읽 그 눈에 안 들어왔던 구절인데 이번에 읽을 때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코스톨라니가 유럽의 주식 시장에 대한 미래를 이제 예언을 해놓은 게 있는데 네. 그 코스톨라니가 99년인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유럽 통 그 유로존 만들어지고 그 직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독일의 손에 넘어가거든. 이거는 유럽 주식시장 미래가 없다. 아 유럽 중앙은행이 독일의 손에 넘어가거든. 네, 유럽 중앙은행을 프랑스 애들이 관리를 하면 이거 좀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코스톨라니는 그 책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만 기업의 실적이나 이 뭐 경제 펀더멘탈 이거 가지고 주식을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사실 경제 펀더멘탈로 보나 돈으로 보나 사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경제가 움직이면 돈이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근데 반대로 돈이 움직이면 경제가 움직인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사실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고 난 이후로 제가 경제를 중심으로 보는 생각을 버려버렸어요. 저도 한 경제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더라고요. 경제를 중심으로 보는 거랑 돈을 중심으로 보는 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우리가 1997년에 네.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성장률 높다, 네. 뭐 이런저런 경제 지표 보면 실물 경제 지표 상당히 좋다. 경제는 고원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외국인들 돈이 자꾸만 빠져나가요. 자꾸만 빠져나가면 결국 우리가 외환위기인 것 같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 돈이 빠져나가는 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실물 경제 좋은데 돈 빠져나가는 거는 저거는 일시적이고 투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돈 줘라. 외환 보유고 헐어서 그 돈 줘라. 걔들 다시 돌아올 거니까 지금은 줘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느꼈던 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경제 실물 경제 지표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경제 지표는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돈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money never sleep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돈은 잠들지 않는다는 경제 지표는 근데 경제학자들이 또는 통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잘못 나올 때도 많아요. 그 이후로 저도 이제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코스톨라니 가는 건 그래요. 미국을 보니까 미국
미국의 연준이라는 데가 돈을 정말 잘 풀더라. 그렇게 긴축하지도 않고 마구 풀어서 버블을 낮추지도 않고 정말 돈을 잘 풀어서 세상이 돌아가게 하고 경제가 돌아가게 하고 주가도 저렇게 끌어올리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은 보면 독일이 왜 21을 가져가면 안 되느냐면 독일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은 돈 풀어서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독일은 예, 역사적으로 보면 게르만 민족은 버블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 역사상이요? 네. 근데 이제 프랑스는 그 뭐 저기 금융 투기 역사 읽어보면 존 로 루이 14세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얘들은 이제 맨날 돈 풀고 맨날 투기 일어나고 뭐 그런 맞아요. 애들이에요. 걔네도 파생상품 되게 좋아하지. 예. 네. 그 로또도 거기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돈을 풀 줄을 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미국처럼 돈을 잘 푼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코스톨란 이야기는 독일 애들은 물건 잘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금리가 낮아도 예금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쟤들한테 맡겨놓으면 경제가 돌아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의 예언대로 지난 그 저기 유로존도 이제 한 20년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통화를 하나로 합쳤죠. 유로를 합치고 나니까 열심히 일한 독일로는 독일은 계속 경상적자가 되고 뭐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애들은 뭐 좀 썼겠죠. 돈이라는 돈은 독일로 다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안 나오는 것이죠. 독일 사람들은 돈을 쓸 줄을 몰라서. 그러니까 돈은 자꾸만 절로 빨려 들어가고 돈이 안 나오니 경제가 돌아갈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경제를 볼 때 예전에 뭐 영국이 세계의 평화를 만들었던 팍스 브리타니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에 네.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었고 모든 뭐 물건은 영국이 다 만들었죠. 그런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었고 그럼 영국이 물건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금본위제였고 네. 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영국이 물건 만들어서 해외에다가 물건 팔고 금을 가져오잖아요. 이것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해외가 구매력이 사라지면서 경제가 돌아가지가 못해요. 영국은 어떻게 했느냐면 경상수지에서는 흑자를 보고 이 돈을 식민지 투자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다시 돈이 나가고 자기 물건 팔고 또 돈 들어오면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돈이 돌면서 경제가 돈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팍스 브리타니카라는 시절이 꽤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돈이 순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유럽을 생각해 보면 돈이 순환을 안 하는 거죠. 미국 지금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의 특징은 뭐냐면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예요. 다른 나라가 만든 물건을 미국이 삽니다. 만약에 네. 금본위제였으면 미국 망했어요. 금 다 빠져나갔죠. 그런데 미국은 종이로 돈을 찍는단 말이죠. 무한대로 찍을 수 있어요. 무한대로. 자기는 경상수지 적자를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종이 돈은 너무 많이 찍으면 사람들이 그 돈을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FMC나 이런 데서 종이 돈을 관리를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돈을 잘 돌리면 경제가 돌고 주가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으로 보면 유럽이 왜 저 모양인지는 독일 일방적으로 그 돈을 가져가고 이거 잠궈놓기 때문이에요. 돈이라는 건 돌아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뭐 제가 블룸버그 칼럼을 보다가 이거다 싶었던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칼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주 또는 수개월 이내 독일 정치권이 뒤집어질 건데 전 세계 경제에는 축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뒤집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게 지금 메르켈이 연정이 깨진다는 이야기죠. 메르켈이 연정은 김인년, 기사리안 얘들은 저기 형제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민주주의 당 네. 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게 과반수를 얻지 못해서 사회민주당 하고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스페데라고 사회민주당 연정을 하고 네. 있는데 이 사회민주당이 이제 급속도로 지난번에 선거에서 자기보다 더 왼쪽에 있는 녹색당한테 일방적으로 밀리기 시작해요. 사회민주당이. 네. 사회민주당이 너무 보수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사회민주당이 연정을 깨겠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더 이상 자기들이 이렇게 가가지고는 이쪽 유권자들이 표를 얻지 못한다 생각해 사회민주당이 좌쪽으로 좀 더 가면서 녹색당하고 경쟁에 들어간 것이죠. 이러다 네. 보니까 연정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메르켈은 지금 자기 우파 세력만으로는 연정이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잡아야 되는데 네. 총선을 또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아마 메르켈도 물러나겠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지 간에 기존에 상당히 보수화된 사회민주당보다 더 좌파적인 성향이 들어오게 되면 돈을 푸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얘들이 국채도 발행하고 돈도 쓰고. 그러니까 유로존에 돈을 다 끌어들이던 유럽이 이제 그 독일이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면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한 대로 프랑스가 가져갔어요. 라가르트. 네. 이 사람은 돈 찍자는 주의입니다. 드라기는 돈을 찍었는데 사실은 돈을 찍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드라기는 이미 존재하는 국채를 사준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유로를 찍어서 줬죠? 네. 그러면 이 금융기관들이 이 국채 판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또 뭐 채권 사고 뭐 부동산 사고 주식 샀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만 올라갔다라는. 그러니까 돈이 도는 게 자산 시장에서만 돌았다라는. 근데 지금 라가르드는 뭐 취임 이후 첫 연설한 것도 보면 우리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중앙은행 기대하지 말고 국가한테 재정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IMF 총재발 할 때부터인데 그럼 이 재정을 쓰게 되면 뭐 가령 뭐 한국이 근로장려금을 주든 아니면 뭐 전 국민 기본소득을 하든 돈 이쪽으로 나가죠. 이쪽은 돈이 돌 겁니다. 소비를 하고 이 돈이 부동산 주식을 사고 들어가는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라가르드는 뭐냐면 당신네들이 국채를 새로 발행하면 우리가 유로를 찍어서 그 돈을 현금화 시켜줄게. 이걸 이제 뭐 MMT 이론에서도 이야기하고 마니터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의 분위기는 드라기의 통화 정책 일변도의 정책은 이제 끝났다. 우리는 재정과 합쳐서 마니터라이제이션 이걸 뭐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은 피스컬 마니터리 팔러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통화 정책이 아니고 재정을 쓰는데 그 통화 정책이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마치 아직 지금까지는 마치 드라기가 금리 낮추고 국채 사주면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네? 그래봤자 돈은 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이 돌게 하려 그러면 독일이 국채를 찍게 하고 그 돈을 전 유럽이 쓰도록 하고 네. 이런 건데 독일이 정치권이 저렇게 돼 있으면 돈을 쓸 리가 없잖아요. 정치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지금 현재 이 연정이 이제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왜냐하면 사회민주당은 이렇게 가다가는 자기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요. 이 때문에 선명성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연정 깨겠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케이 그럼 깨고 새로운 연정을 구성해라. 그러면 네. 새로운 연정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기 부양적인 성격이고 돈을 쓰겠다로 나오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몇 달 이내에 벌어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 우리가 아유 저 어떻게 성장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돈이 돌면 사람들이 일 안 하겠습니까? 그 돈이 저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잡으러 가야죠. 그러죠. 여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를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구조만 만들어주면 네. 경제는 돌아간다고 보는 게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거든요. 그런 사고에서 보면 독일의 이제 임박한 변화가 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독일이 뭐 선거 이후에 뭐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뭐 정확하게 바뀌는 건 선거 이후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 상태로는 그 기독교 민주주의 연합도 사실 이 표를 얻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제 경기 부양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돈을 쓰겠다. 우리도 이제 재정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오지 않겠는가 싶은데 지금도 사실 쪽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유럽에? 독일 안에. 독일 안에. 네, 독일 안에 이쪽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이번에도 독일에서 이 22의 그 통화정책에 보냈던 위원 한 명이 사임을 했는데 네. 이런 꼴은 못 보겠다는 겁니다. 피스컬 마니터리 팔러시 이런 식으로 정부가 국채를 찍고 그걸 현금화 시켜준다 중앙은행이 그건 중앙은행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그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는데 그 중앙은행 총재가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괴테처럼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어보면 파우스트가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네. 괴테가 이제 저기 젊을 때 40대 낭만주의 네.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쓸 때 이 마인드로 쓴 글이에요. 근데 2부는 70대 뭐 한 30년 이상 30년쯤 네. 지나고 난 다음에 썼는데 요 네. 30년 동안 괴테가 뭘 했냐면 독일 그때는 뭐 저기 쪼개져 있긴 했습니다만 독일 정부의 재무 쪽에 관료를 냈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제 경제와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부에 보면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경제가 망가진 거예요. 독일 경제가 망가져서 국왕이 근심 걱정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메피스토펠레스가 악마죠. 괴테한테 파우스트한테 요거 갖고 가서 사인 받아와. 그러면 경제가 좋아질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읽어본 파우스트가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아이 그 국왕이 술 마시고 파티 열려서 술 마시고 좀 정신에 해롱해롱할 때 가서 사인 받아오면 돼라고 사인 받아왔는데 네. 내용이 뭐냐면 돈을 풀자라는 거예요. 국왕이 아니 우리가 금이 있어야 돈을 푸는 거죠. 어떻게 그냥 돈을 푸냐라고 하니까 네. 거기 메피스토를 쓴 게 뭐냐면 폐하 이 땅이 다 당신 땅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 아직 우리가 캐내지 못한 금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아, 캐낼 거 아닙니까? 그거 미리 땡겨서 쓰자. 그렇죠. 이게 마치 ABS와 같은 거예요. ABS 화폐인데 국왕이 크게 기뻐합니다. 술 취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인을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몇 달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 가지고 막 장난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국왕이 누가 저렇게 돈을 풀었냐고 당장 잡아들이라고. 근데 이제 그때 대신 한 명이 뛰어들어오더니 폐하 드디어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요. 6개월 동안 월급을 미뤄놨던 군인들한테 월급을 줬더니 그 군인들이 시장에 가서 그 돈을 흥청망청 쓰고 푸주간 주인이 그 돈으로 옆집에 옷을 사고 경제가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괴테 파우스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당시에 근본이제하에서 네. 이 돈에 대한 생각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서 지난번 제가 오지 마우스 이야기했던가요?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아직 안 했어요. 네. 그것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뭐 오지 마우스도 1890년대 네. 동화거든요. 근데 이제 괴테 파우스트 1880년대인가? 뭐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 돈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근데 이제 괴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프랑스 애들 저기 뭐 돈 풀어가지고 중앙은행 만들고 돈 풀어가지고 투기 만들고 하는데 네. 저거는 경제를 좋아지게 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그 편에 보면 그렇게 해서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국왕이 후회합니다. 내가 저놈들 말을 들어서 크게 세상 그 저놈들 말을 들으면 안 됐었는데 라고 크게 후회를 하는데 그게 이제 독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이죠. 돈을 풀어서 경제가 좋아지는 건 잠깐 그런 것이다. 결국은 그거는 나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파우스트의 제일 마지막 편이 그러니까 네. 돈을 경제를 살렸다고 해도 파우스트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제일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이제 파우스트가 죽고 구원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못 사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새로운 도시를 만듭니다. 자급형 신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경제의 모습이다. 열심히 일하고 네. 그래서 바닷물을 막고 땅을 개간하고 이게 진짜로 이제 파우스트가 세상에 기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파우스트 영혼을 구원해 주는데 마지막 에피소드 이거예요. 그런데 네. 그 전에 군대를 뭐 만들어서 전쟁에 이기고 돈을 풀어서 경제를 뭐 성장을 시켰다고 하고 이걸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독일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해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돈 푼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네네. 결국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요즘 같은 제조 물건 잘 만들어야지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독일 지금 몇 년 전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했던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유럽이 저 모양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한쪽으로 다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가령 어떤 기업이 너무 물건 잘 만들고 잘해요. 정말 존경할 만한 기업인데 얘가 돈 다 끌려 들인 다음에 안 써요. 그러면 또 경제가 안 돌아가겠죠. 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 독일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금융 뭐 이런 기법을 통해서 뭔가 잘 살고 부가 늘어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갖고 저 돈 버는 거 이런 것만 좋아한다 이런 건군요. 기본적인 그렇죠. 개념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독일의 금융 시스템에 와해를 낳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합니다. 금리가 제로가 되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진 금융은 붕괴가 되는 거예요. 붕괴가 되고 앵글로색슨족들처럼 네. 뭐 됐고 그냥 어떻게 보면 돈놀이죠. 주식. 이런 거 하는 애들은 제로금리에서도 사는데 네. 독일처럼 알뜰살뜰 모아서 뭐 예금하고 이런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중이기도 해요. 지금. 네. 그래서 내년엔 유럽이 좀 뭐 지난 몇 년과는 좀 다른 모습을 아마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돈이 좀 많이 풀리는 상황. 돈이 풀리고 사람들이 야, 저 돈 벌어보자. 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나는 딱 10시간 전에 이 얘기를 들었거든. 어디서요? 저녁 먹으면서. 누구한테? 김용국 장관한테. 같이 저녁 먹었어. 그때 내 질문이 안 나가네. 복습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또 뵈야 돼요. 왜요? 교보문 거. 내일 거. 오늘은 전혀 다른 얘기 할 거야 아마. 네? 네, 전혀 다른 이야기. 오늘 무슨 얘기 합니까?
오늘은 지난번에도 한번 저기 수지에서 했는데 레이달리오 이야기로 가지고 풀어야죠 뭐. 레이달리오. 레이달리오가 세상 망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그분이야 워낙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네. 그 요거 하나 먼저 여쭤봐도 됩니까? 최근에 네. 그 외국인들이 20일 동안 뭐 5조 넘게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렇죠. 21일 동안. 예. 네. 네. 그거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답을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대만은 사고 한국은 팔고 이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가 예. 분기 단위로 조정 뭐 가령 이제 펀드나 사실 뭐 우리 인덱스 펀드 MSCI 이런 것만 하더라도 월 단위 조정보다는 보통 분기 단위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네. 분기 단위 조정을 하는 애들이 지금 이렇게 팔지는 않아요. 12월까지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연 단위로 조정하는 좀 장기 펀드들이 갖고 있던 종목을 일부 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에 들어가는 거죠. 최근에 무디스가 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다 낮췄습니다. 이게 이제 1단계 조치라고 봐야 신호네요. 신호. 네, 거기에 따라서 일부 이제 장기 투자하던 기관들이 한국의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도 지금 무시할 수 있는 경제가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는 지금 설비 투자가 감소세가 지금 2년째인데 일본은 그 캐펙스 증가가 지금 2년 3년 계속 나타나고 4, 5%씩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제조업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대만, 일본, 대만은 왜냐하면 우리하고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팔고 대만을 사는 거 이해하고 그다음에 한국을 팔고 새롭게 이제 경제가 그러니까 기업들의 캐펙스라고 하는 게 기업들의 투자인데 네.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일본을 사고 뭐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이제 뭐 전 세계 경제에서 성장성이라는 위치에서 보면 한 단계 떨어져 있는데 대만과 일본은 두 나라가 공통점이 주가 지수의 고점이 1989년이었습니다. 대만도 그래요? 네. 지금 30년 됐어요. 근데 지금 대만이 가곤 지수가 11,500 얼마인가 어제 보니까 11,580인가 그러는데 그게 만을 넘은 지도 얼마 안 됐죠. 근데 그게 11,900인가 제가 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89년에 사상 최고치에 지금 거의 근접했습니다. 30년 만에? 예, 거의 근접했고 일본도 30년 만에 이제 이 뚫고 올라가는 힘이 저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일본을 가장 선호하는 편인데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 대만과 일본에 대해서 사실 그 외국인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장기 투자 기관으로 앉아 있었으면 저도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보단 대만이나 일본 쪽에 투자를 하신다는 일부 거죠? 일부 비중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 간에 다르기 때문에. 야, 근데 어제 저녁에 모셨던 이선엽 위원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이시네. 이선엽 위원은 오늘 내일 정도에 외국인 매도는 멈추거나 반전할 겁니다. 그거 다 저 미중 무역 협상에 어떤 진도화에 관련이 있고 위안화와 관련이 있고 위안화가 약세 국면에 들어갔다는 게 원화 약세가 예상된 시점. 네. 그러니까 11월 초중순 그 정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대충 위안화 저 미중 무역 협상의 재개 내지는 봉합 전망이 나오면 여긴 다시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네네. 근데 거의 선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고 싶은데. 뷰가 좀 다른 분의 얘기를 드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어차피 뭐 저기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갖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이런저런 뭐 미중 합의나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돈은 아니라고 보는 게 파는 종목이 종목군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게 파는 종목군이 혹시 뭔지 여쭤봐도 그 대형주 이 몇 개를 갖고 주로 좀 많이 파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미중 합이나 이런 거 환율이나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은 다른 플레이도 많이 하고 파생상품 가지고 같이 많이 플레이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파는 종목군이 뭐 조금 다릅니다. 지수 전반으로 들어오고 이러는데 장기 투자 기관들은 지수를 장기 투자를 하지는 않아요. 네. 지수 장기 투자했으면 지금 우리 2007년에 2000이고 지금 2000인데 10년 지나도 2000인데 네. 그 장기 투자하는 기관들은 몇몇 종목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네. 올해 들어와서 그런 움직임이 꽤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종목 대형 종목 외국인들이 선호하던 종목 몇 개를 이렇게 쭉 파는 움직임이 올해부터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 저녁 7시 반입니다. 교보문고에서 김한임 박사 그리고 김일구 상무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는데 진행을 제가 하잖아요. 네. 두 시간 중에 한 시간은 저희 세 사람의 의견 내년에 대한 얘기를 좀 브리프하게 들으시고 한 시간 정도는
질문? 청중들의 네. 질문. 아 지난주에도 사실 죽전에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한 30분 더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지난주에는 거의 찼는데 강의장을 교보 문고에서 가장 큰 강의장으로 바꿨어요. 350분인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연말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직 그래서 자리가 좀 있다. 아, 자리가 좀 있다. 김특검님 그냥 교보 문고 그 신청 그 하시면 되고요. 저희 그 페이지 2 공지사항 그리고 팟빵 공지사항에 보면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네. 하시면 되고 오십시오 그냥. 제가 알아서 책임지죠 뭐. 네 광화문이죠? 네, 네 광화문 교보문고 그렇게 하고 내일 토요일은 2시부터 4시 사이에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에서 뵙겠습니다. 네. 죽전은 만석이었는데 의정부 자리가 좀 있다 그래요. 네. 일단 뭐 오늘 거부터 일단 해결하시죠. 네. 예 네. 오늘 거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김한진, 김일구 그리고 김동환 세 분 여의도 현자 3인이 출동하는 빅히트 사인도 다 해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네, 사인도 해드리고 또 한번 허그도 해드리는 네. 세 분 다 허그 해드립니다. 네, 오시기만 하면 네 여러분 예. 모두 이 세 분의 말씀 잘 들으실 수가 있고 또 궁금한 거 질문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교문고 오시면 책을 드립니다. 네, 물론 회비가 2만 원인가 있는데 뭐 거의 무료라고 봐야죠. 네. 자 그럼 우리 김일구 상무님은 오늘은 이렇게 보내드리고 저녁에 또 광화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함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